여러분의 계절을 건강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3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저희 닥터스탁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장 마감 후 4시에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이데일리 TV 유튜브 채널 그리고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많은 참여와 소통해 주시면서 방송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시장 정리부터 더 주목해 볼 만한 업종에 대한 자세한 분석 들어보고요. 실시간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막바지 공략주까지 알찬 한 시간 또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여러분들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문자로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주식 닥터 이태건 전문가님께서 해결 고민 해결해 드릴 예정이니까 샵 3772번으로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QR코드 그리고 문자가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링크 누르신 다음에 참여코드 3270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태건 적어서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 순간포착 검색식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QR코드와 문자 통해서 들어오시면 입장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 이 선물 검색식까지 함께 받아보시고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목요일에 닥터스탁 시즌3 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닥터스탁 시즌3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식 닥터 이데일리온의 이태건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또 목요일 시장 정리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 그리고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가 다시 시장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 이어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도 약세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코스피는 오늘 2548선 까지 밀렸고 코스닥은 1% 이상 하락을 하면서 906선까지 하락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번 주 내내 로봇주들의 강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기대감인데요. 이제 본격적인 일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기관 수요 예측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 일반 공모 청약은 21일에서 22일에 함께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달에 코스피 상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함께 로봇주들의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또 삼성 쪽과 로봇 관련 모멘텀이 있는 아진엑스 스택이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로봇주들 강세 보였고 그리고 반도체 쪽도 일부 종목들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지수는 밀렸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증시의 영향이라기보다 이제 미국 증시의 영향이 좀 크다라는 측면에서 좀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어제 EU에서 이 빅테크를 좀 규제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중국이 이제 애플의 아이폰을 사용 금지하는 이런 조치들을 취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빅테크 시총 상위 종목들이 하락세가 나오면서 지수가 전반적으로 좀 밀린 이런 흐름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이제 감산 조치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이달에 종료를 하기로 했지만 이제 연말까지 연장을 함으로써 유가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시장에 조금 불안 요소
이슈들로 그리고 인플레를 부추기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달러 흐름들도 강세를 좀 보였고 국채 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국내 증시에 영향을 좀 끼쳤다라는 측면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인플레에 대한 우려들이 좀 나왔지만 이제 미국 증시 이제 장 막판에는 이제 연준의 이 베이지북이 공개가 되면서 그래도 이제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온 부분들은 이제 일부 안심할 부분이라고 좀 판단이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로봇주들이 강세 흐름들을 좀 보였고 장 초반에는 뭐 의료 AI라든지 그리고 오늘 이제 솔트룩스가 또 AI를 또 공개를 하면서 이 AI 관련주들이 또 이제 매수 흐름세가 좀 잘 나오다가 이제 차익 매물이 좀 실현이 되긴 했지만 유틸리티 업종 정유주나 가스 이런 쪽에 강세 흐름들 좀 보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수가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나왔는데 여기에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 전지의 하락세가 큰 폭으로 나오면서 이 장중에 또 에코프로가 100만 원 밑으로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들도 나타난 만큼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진행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흐름들 또 정리를 통해서 짚어봤습니다.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 고민 있으신 종목들도 하나하나 봐드릴 예정이니까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또 어떤 점이 궁금한지 함께 적어서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잠시 후에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익률 AS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두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함께 살펴보시면 첫 번째 종목은 가온칩스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두 종목이 모두 바로 지난주에 방송에서 제시를 드렸던 종목인데 일주일 만에 고가 기준 수익률 9.8%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날 바로 상승세가 나왔던 가온칩스 잠시 후에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고 자, 두 번째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닉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일주일 만에 무려 수익률이 54.7%라는 굉장히 또 어마어마한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이렇게 가온칩스와 루닉 두 종목에 대한 AS를 가져보도록 할 텐데 먼저 가온칩스 어떻게 다음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일단은 가온칩스 같은 경우 이제 제시하고 다음 날 시가에 샀다고 하면 고가 기준으로 9.8% 수익률을 기록할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고점을 좀 찍고 나서 좀 밀리는 모습들이 좀 보여졌지만 오늘 저점에서 다시 한번 이제 장 막판에 반도체 쪽에 수급이 좀 들어가면서 가온칩스도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이제 가온칩스를 제가 소개시켜 드릴 때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ARM의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 ARM이 이제 상장 날짜가 나왔습니다. 이제 나스닥에 9월 14일 날 상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전고점은 돌파할 거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그래서 목표가를 2차 목표가 5만 3천 원까지는 좀 보유하는 그런 전략 이제 취하면 되실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 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업입니다. 팹리스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도 이 ARM에 이제 영향을 좀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이제 이 ARM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삼성과도 이 디자인 파트너를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고점 부근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여기였고 다음 날 바로 슈팅이 좀 나와서 1차 목표가를 도달을 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밀린 다음에 오늘 다시 수급이 좀 들어왔고 이제 다시 한번 1차 목표가를 좀 도달할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기 좀 충분하다. 5만 원선 돌파를 한다면 2차 목표가 5만 3천 원 라인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조금 보여지기 때문에 이쪽 흐름까지 좀 지켜보도 될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가온칩스 2차 목표 끝에 2차 목표가까지 홀딩하시기 그런 다음에 도달을 하면 현금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온칩스는 조금 더 가져가는 전략 제시해드렸고 2차 목표가 5만 3천 원 다시 한번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루닛인데요. 루닛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신고가를 기록한 만큼 다음에 또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네, 먼저 이제 루닛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 AI 중에서 이 대장주의 역할을 해당이 됩니다. 다만 뷰노나 딥노이드가 치고 올라올 때 루닛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계속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좀 밀렸던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졌었어요. 그래서 저점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 부분들을 확인을 한 이후에
추천을 좀 드렸던 이제 종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루닉 같은 경우에는 의료 인공지능 기업입니다. 오늘 뭐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좀 나와줬지만 루닛도 다시 한번 대장주의 역할에 이제 돌입을 하면서 그전에 이제 여러 가지 했었던 이런 사업, 진단 사업, 의료 장비 사업, 더군다나 이런 AI가 글로벌 대기업들과 빅테크 기업들과 협력을 하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전 고점을 시원하게 돌파를 하면서 슈팅이 나온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루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료, AI 쪽에서도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시장의 중심과 그리고 수급이 굉장히 좀 잘 들어오고 있는 가격선에서는 좀 높은 가격이라고 조금 이제 볼 수 있지만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물을 좀 먹어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윗꼬리가 좀 달고는 있지만 눌림목 나왔었을 때 재차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 루닉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이제 일주일 전이죠 추천을 드렸고 바로 다음 날 또 이제 슈팅이 좀 나오면서 다시 한번 큰 폭의 수익성을 좀 줬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눌림목을 다시 주어진다 혹은 뭐 23만 원 선까지 조금 밀린다라는 측면에서 주가가 흐름들이 좀 나아진다면 다시 한번 재진입도 가능한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를 단기간 안에 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수익성을 지금 현금화 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속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다 현금화 하셨고 재차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좀 눌림이 나온 이후에 재차 진입하길 말씀드리고요. 1차, 2차 단기간에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매도하셔서 현금 하시기 바랍니다. 네, 루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도하는 쪽으로 전략 제시해드렸고요. 재진입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이 좀 나왔을 때 고려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만에 정말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두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AS 시간 가져봤으니까요. 제시해드린 분석들 참고해보시면 좋겠고요. 잠시 후에는 실시간 종목 상담 이어질 예정입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기준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또 중요한 뉴스나 이슈 체크들, 흐름들 함께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요. 링크 누르신 다음에 참여 코드 3270 입력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태건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 종목 순간포착 검색식도 모든 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선물까지 함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오늘장에서 돋보였던 핵심 업종과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도 상승을 했던 게 아무래도 국제유가의 강세와 함께 정유나 석유, 그리고 석유화학주들도 상승 흐름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연말까지 강세 흐름이 좀 이어질 것 같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 수혜주들을 좀 주목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들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이제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에 대한 우려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사우디나 러시아가 연말까지 이 감산 정책을 연장하기로 조치를 하면서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계속 상승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름이 지나고 무더위가 지나가고 날씨가 선선해지고 그리고 겨울이 도래를 하게 되면 이런 정유주에 대한 사용량이 유가에 대한 사용량이 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국제 유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나올 거라고 말씀이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정유주들 그리고 조선주들 뭐 이런 부분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조선주보다는 아무래도 이 정유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정유주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국제 유가가 상승 시
정제 마진 부분들도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수익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탑픽으로 이제 SOE를 좀 이제 정유주 중에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사우디나 러시아가 감산 정책에 좀 들어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우디 아람코가 최대 주주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SOE이 정제 마진 부분 그리고 이 정유 사업 부분에서도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SOE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7만 원 선부터 조금씩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상장은 단기간만 볼 게 아니라 연말까지 혹은 이제 내년이 넘어가도 이제 겨울에 좀 들어서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감산 정책을 해제를 하거나 오히려 더 이제 이제 유가들을 더 풀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면 가격이 좀 일시적으로 좀 내려올 수가 있지만 일단 연말까지는 이제 추가적으로 성장하는 이런 모멘텀 봐도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SOE이 뭐 지금 자리에서는 9만 원, 10만 원까지도 가능한 수준까지도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실적 부분에서도 3분기라든지 4분기 점진적으로 좀 나아질 거기 때문에 SOE 우리가 좀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유주 내에서 SOE를 탑픽으로 제시해드렸으니까요. 관련된 분석들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전자가 이제 지난주에 7만 전자를 회복하고 나서 계속해서 7만 원선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장중에 다시 한번 6만 전자까지 내려갔다가 마감 때는 조금씩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해서 이 7만 원 아래에서는 지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까지 이제 외국인 매수는 또 5거래 연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 7만 원선 아래와 또 위에서 가격대와 함께 더불어서 전략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장님? 먼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 상승, 단기 이제 하락으로 인해서 일일비하지 않고 쭉 매매 전략대로 홀딩을 하시는 방법을 좀 택하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황이 내년이 이제 더 좋아질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뭐 5만 원대부터 올 초반 5만 원, 5만 4,500원까지 좀 저점이었죠. 거기에 비하면 지금 7만 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꾸준히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보다는 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박스권 고점인 7만 3천 원 라인을 좀 못 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거는 우리가 추가적인 이제 기본적으로 분석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AI 관련 업종들이 굉장히 좀 호조를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 AMD에 납품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엔비디아하고도 이 HBM 관련해서 공급 계약을 좀 맺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슈팅이 이제 나왔던 부분입니다. 9월 1일 날 엔비디아하고 계약권 때문에 좀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3분기에도 실적이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이런 흐름들 좋아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일시적으로 이제 PC 관련된 수요들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DRAM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하지만 사실 이제 데이터라든지 이 AI 업종이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준다면 각종 기업들이 글로벌 빅테크들이나 국내 이제 대형 기업들이 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DDR5라든지 이 HBM의 수요가 점진적으로 좀 좋아질 거라고 판단이 되면 점진적으로 기존의 DDR4에서 DDR5로 이제 전환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DDR4 같은 경우 DDR5가 한 20에서 30% 단가도 좀 더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실적 부분들은 연말 혹은 내년엔 더 좋아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다소 좀 아쉽고 굉장히 고뇌의 시간들이 지나치고 있지만 지금 지난 이후에 뭐 연말이라든지 내년이 좀 된다고 하면 지금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다소 좀 지지부진하지만 오히려 좀 내려오면 오히려 저점 구간에서 더 주워담는 이런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장기적으로 좀 여유 있게 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내려왔을 때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겠다라는 분석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또 한때 국민주였던 또 카카오에 대한 분석을 요청을 드려볼까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4만 원대에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5만 원 선 회복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하이퍼글로벌 X와 함께 여러 가지 이슈들 나오면서 주목을 받는 반면에 카카오는 좀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만 봐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또 엇갈렸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가 3분기 실적이 좀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 전에 매수를 하는 게 또 좋을 것 같다라는 증권가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카카오에 대한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카카오의 문제는 실적의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해왔었던 국민 정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꿰뚫어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도 이제 이 SM을 인수하는 이런 과정에서 시세 조종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압수수색도 당했고 그리고 불과 뭐 한 이틀 전에는 부사장이 또 법카로 1억 이상 긁었다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면서 이런 아쉬운 부분들, 구설수들이 계속 좀 오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실적이 조금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을 우리가 좀 지켜볼 수 있는데 더 이상 이제 밀리지 않는 선에서는 지금 바닥을 좀 다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분기별 실적이 점진적으로 좀 좋아지는 지구 있어요. 1분기보다 2분기 그리고 2분기보다 3분기 실적 예상치가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3분기보단 4분기가 더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굉장히 좀 다행스럽지만 올 한 해라 보고 본다면 작년보다는 매출이 약 18% 정도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영업이익은 한 15% 정도 감소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흐름들, 지지부진한 이런 흐름들, 아쉬운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실적 부분에서 점진적으로 분기별 실적이 점진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또 이제 아직까지 날짜는 미정이지만 하반기에 또 이제 카카오 AI를 또 출격한다라는 얘기들도 이제 발표를 좀 했고 그리고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쪽 사업도 신사업들도 이제 구상을 하고 있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새롭게 진행하는 이런 사업들이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아진다고 하면 다시 한번 주가에 좀 훈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매물을 충분히 소화하고 긴 터널을 좀 지나고 있다라는 측면 이해를 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주가의 저점 부근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좀 중장기 전략으로 이제 매매 전략 펼치시면 뭐 후에는 또 이제 긍정적인 주가 모멘텀 나타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역시 카카오도 장기적인 전략으로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고 또 역시나 카카오도 AI, 또 생성형 AI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I 모멘텀들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애플, 아이폰 관련주들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또 시황 분석에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중국 쪽에서 이제 악재가 나오면서 현재 또 15 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악재가 겹치면서 이 애플 관련주들, LG이노텍이라던가 BH 같은 종목들이 오늘도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은 애플의 최대 수요처는 사실 중국이에요. 이제 매출의 약 19%를 차지하는 게 이제 중국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친중국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이제 무역 보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맞대응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좀 장기화된다 그러면 애플도 실적 부분에서는 좀 타격을 입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어제 이제 주가가 하락세를 조금 보였는데 이제 다음 주 애플의 신제품이 국내에 좀 공개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볼 때 이제 단기적인 반등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단말기가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전 모델보다는 단말기 가격이 좀 상승할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실적에
이제 긍정적인 요소들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면 단기 반등 이런 부분들 우리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만 이제 중국뿐만이 아니라 EU에서도 이제 빅테크 규제에 들어가면서 애플도 규제에 포함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갖고 있는 이런 서비스 부분들이 좀 타격을 좀 받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하락세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초반에는 이제 아이폰에 대한 이런 흐름들 때문에 흥황에 성공을 한다고 하면 반등 흐름들 좀 나오다가 이런 규제들로 인해서 장기화가 된다고 하면 추세는 좀 하락세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애플을 홀딩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부인데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조금 아쉬운 모멘텀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애플의 이제 최대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죠. 삼성전자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사실 중국 시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이 휴대폰 이제 점유율이 좀 미미한 그런 수준이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빅테크 규제에 삼성전자는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오히려 삼성전자가 대안으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래서 장 막판에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런 흐름들도 수급이 좀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애플과 아이폰 관련주들 악재를 좀 피해서 단기 반등이 나왔을 때 좀 정리하는 쪽으로 전략 제시해드렸고요. 오히려 삼성전자 관련주들이 반사 이익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보시면서 관련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오늘도 주목받았던 업종과 이슈들 체크를 해봤고요. 바로 이어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종목 상담 이어질 예정입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상담 참여하실 수 있고요. 종목의 이름 적어주시고 매수가와 비중 그리고 또 어떤 점이 궁금한지 함께 적어주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방송 한 시간 동안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를 바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508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종목은 솔트룩스이고 매수가가 4만 50원에 비중은 15%, 소폭 수익 중인데요.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솔트룩스, 또 AI, 또 챗봇 관련주로 역시나 올 상반기에 굉장히 많은 움직임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어제 또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거의 5만 원 선 가까이 다가섰다가 그 이후에 매물을 오늘 좀 소화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6.8% 하락하면서 4만 1,25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직 살짝 수익이시긴 한데 이제 워낙에 또 지금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응 전략을 잘 세워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솔트룩스는 이제 반등이 좀 나온다고 하면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주에도 이 솔트룩스에 대해서 이제 이 소프트웨어 중에서 탑픽으로 제가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런 이후에도 굉장히 이제 큰 상승을 좀 보여준 흐름이었습니다. 사실 솔트룩스가 오늘 루시아를 이제 공개를 하면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온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다만 챗GPT하고 비교했었을 때 상대적으로 조금 우월한 이런 이제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좀 내비쳐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기술력들이 향후에 실적의 밑바탕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삼성판 챗GPT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이제 다음 주 12일 날 또 이제 삼성의 AI를 공개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한번 또 슈팅이 좀 나오게 된다면 전고점이 좀 넘어갈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5만 원 선을 좀 넘어간다고 하면 거기서 이제 차익 실현하시면 좀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4년 업력에 가장 많은 기술력 특허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솔트룩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트룩스가 밀린다 그럼 다른 AI도 다 밀린다고 좀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솔트룩스가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5만 원을 좀 높
넙지 오늘 49,350원 어제 고점이죠. 이 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오늘 좀 밀린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오히려 저점 구간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저점에서 재진입이 가능한 그런 가격선까지도 이제 매력적인 구간으로 좀 다가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내일까지 밀린다고 하면 내일 저점 부근에서는 매수세에 한번 동참해 봐도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근데 이제 지금 솔트룩스를 갖고 계신데 4만 50원인가요? 네. 4만 50원. 네. 가지고 계신데 지금 보시면 소폭 이제 매수가보다는 조금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큰 수익을 줬다가 또 아무래도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타난 만큼 아쉬운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그렇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오히려 뭐 매도를 한다기보다 오히려 저점에서는 추매 일부 소폭이라도 좀 추매에 다시 한번 이제 물량을 좀 늘려가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5만 원 넘어가는 자리에서 현금화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또 추가 상승 가능할 것 같다라고 전망해 드렸습니다. 또 전고점을 넘어서는 움직임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또 내려왔을 때 또 이렇게 추가 매수하는 전략도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함께 내용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030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두산 테스나이고요. 매수가가 49,300원에 비중 20%. 이태건 전문가님 언제 매도해야 할까요? 매도 시점 도와주세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두산 테스나 오늘 4% 또 강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반도체 주들이 많은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는데 두산 테스나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54,40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현재 수익 중이시고 고점이 이제 55,000원이기 때문에 역시나 또 고점 부근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말부터 정말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오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분은 매도가 이제 목표가를 얼마 정도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이제 두산 테스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전자가 밀리는 이런 흐름이 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성장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들이 추가 상승이 좀 나온다 그러면은 전고점을 좀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런 뭐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뭐 시스템 반도체 이런 부분에 이제 OSAT 업체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어셈블리 조립을 하는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 삼성에서도 굉장히 좀 공들이는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국내 웨이퍼 테스트 시장 점유율 1위이기 때문에 단연 대장주라고도 좀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6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홀딩을 하시면서 조금 보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자리에서 이제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이제 4%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5만 원 라인 밑으로만 내려가지 않는다면 홀딩 하시면서 좀 지켜봐도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전고점이 6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눌림목을 주더라도 오히려 홀딩을 하시면서 6만 원을 돌파를 하는지 직접 확인하시면서 홀딩을 하시는 전략 이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오늘 상승 흐름이 좀 나왔는데 창 막판에 삼성전자들이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만약 내일도 상승을 한 번 더 해준다고 하면 테스나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6만 원이 좀 돌파한 이후에는 또 다른 종목들도 안 간 종목들도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종목을 변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두산 테스나 또 추가 상승 기대해 보시면서 목표가 잡는 전략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종목 상담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지금 바로 또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또 궁금한 점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남은 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검색식 선물도 함께 받아 가실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검색식 선물 또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는지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 초반에 이제 AI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이런 흐름들, 로봇주들이 급등하는 이런 흐름들, 네. 뭐 정유주들 급등하는 이런 흐름들 좀 나타나졌었습니다. 뭐 그렇지만 이제 AI주들 좀 빠지고 다시 한번 또 이제 로봇주들도 수급이 빠지고
빠지고 우리 정유주들도 빠지고 이런 흐름들 그리고 다시 재차 반도체라든지 다른 쪽으로 또 수급이 좀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의 주도주를 찾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느 업종으로 자금들이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우리가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검색식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종목을 선별을 할지 어떤 종목으로 자금들이 들어가고 있는지를 빠르게 이제 선택을 함으로써 수익률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이제 검색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톡방에 좀 들어오셔서 검색식 이제 설정법도 받아가시고 그리고 뭐 많은 각종 기사들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얻어가시면서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 다 한번 이제 습득을 하시면 시장에 매매하시는데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계좌를 또 이제 빨간불로 만드는데도 이제 참고하시는데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요. 링크 누르신 다음에 참여코드 3270 입력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태건 적어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자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68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고요. 종목은 동성케미컬 매수가가 4,910원에 비중 10% 올라올 수 있을까요?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동성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움직임이 없었던 종목이다가 8월 21일에 한번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이 당시에 28% 거의 상한가까지 치솟는 움직임을 보이고 나서 다시 또 급격하게 그 상승폭을 다시 반납을 하고 다시 좀 하단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전문가님, 이분은 앞으로의 주가 전망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동성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한가 이후에도 바로 이제 밀려서 원래 자리까지 지금 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종목들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흐름들 보시면 당연히 이런 슈팅 나오는 자리에서는 다 현금화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가장 아쉬운 매매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한번 4,900원 선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뭐 이제 반등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위에서 꼭 현금화 하셔가지고 탈출을 하시기 바라고 만약에 수익권을 다시 좀 준다고 하면 현금화 하시는 쪽으로. 왜냐하면 거래량도 너무 없고 언제 튀어오를지 모르는 이런 흐름들 때문에 계속 이제 종목에 돈을 계속 넣고 있으면 그것보다 다른 흐름들 좋은 종목들로 이제 변경하시는 게 유용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동성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 종목 교체하는 의견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3845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 랩지노믹스이고요. 매수가가 4,305원에 비중 10%. 수익 중인데 매도를 언제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문가님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 질문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또 수익 중이신 분들의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6월 말부터 계속해서 강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는 5,95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암 정복 프로젝트 캔서 문샷에 또 함께 참여한다 이런 이슈가 또 주가를 끌어올린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또 역시나 목표가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이제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1차 목표가는 6,500원 전 고점 라인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캔서 문샷에 이제 캔서 X에 또 합류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흐름들도 좀 나타날 수 있지만 이제 의료 AI라든지 기존에 이제 랩지노믹스가 하고 있었던 이런 뭐 진단키트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흐름들이 괜찮게 좀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점 부근부터 꾸준히 좀 올라왔다라는 측면 에서 좀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의료 AI 시장이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고 뭐 이제 좀 전에 또 이제 루닛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만 이제 뭐 딥노이드, 뷰노 이런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종목들이 지금 AI 시장으로 의료 AI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랩지노믹스도 거기에 또 이제 동조하는 이런 흐름들, 차트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매물을 좀 소화해 나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을 좀 돌파를 해야 돼요. 매물대가 어떻게 보면 고점 부근에서 이제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 돌파를 한다고 하면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6,500원만 돌파를 한다고 하면 뭐 7,500원 라인까지도 지켜보셔도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차 목표가는 전고점 6,500원 제시해드렸고요. 돌파하게 될 경우에는 7,50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8919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하나솔루션이고요. 매수가가 49,000원에 20%. 안녕하세요. 앞으로 기업 전망과 현재 또 매도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솔루션이 최근에 워낙에 좀 주가가 부진하다 보니까 또 종목 상담이 자주 들어오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도 또 한 번 신저가를 기록을 했고 일단 2분기 실적도 좋지가 않았는데 3분기 실적도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고요. 태양광 모듈 업황 자체가 좀 불확실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꾸 신저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전망 그리고 또 지금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매수가 대비했을 때 좀 큰 폭 시세 하락이 좀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사실은 이제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심리에 대한 흐름들을 또 이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뭐 지금 정부에서도 이제 이 태양광에 대한 중국 패널 이슈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때면서 태양광 업황 자체가 좀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태양광 친환경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흐름보다 중장기적으로 긴 호흡을 갖고 가져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사실 이제 비중이 한 20% 정도여서 추가적으로 저점 매수에 들어가라고는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그냥 홀딩을 하되 전반적으로 이런 추세 흐름들이 이제 바뀌어줘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렇기 위해서는 뭐 미국이라든지 그리고 유럽 국가에서 태양광이나 이제 풍력에 대한 이 2차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흐름들이 다시 한번 좀 재조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빅테크 기업들도 그렇고 이 ESG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조금은 이제 목표가보다 수치가 굉장히 빠르게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주가의 하락 역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자리에서는 짧게 보기에는 좀 어렵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도 추가적인 좀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비중을 좀 줄여가셔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벌써 전 저점까지도 이탈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본다면 3만 원까지는 이제 저점 손절 라인을 꼭 보시고 3만 원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추가적인 시세 하락이 다시 한번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기존에도 이제 60일선에 계속 갖다 붙이는 이런 이제 기술적인 흐름들이 좀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다시 한번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반등이 나와서 이제 60일선에 차트 흐름들이 다시 좀 갖다 붙이는 이런 작업들이 좀 나온다면 그 다음부터는 반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만 원 정도 1차 목표가로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4만 9천 원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가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흐름, 긴 호흡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될 그런 섹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손절가 그리고 또 1차 목표가 4만 원 제시해드렸고요. 흐름 좀 보시면서 전망을 함께 가늠을 해보셔야 할 것 같으니까 앞으로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흐름들 잘 파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공략주 가지고 오셨을지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펩트론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당뇨나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저점 부근부터 지금 자리를 보면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다만 지금 자리에서 밀리지 않고 일부 차익 매물을 좀 쏟아내고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점 부근 혹은 지금 이제 횡보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매수세 한번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펩타이드 기반 이제 양효 직욕 지속형 신약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존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노보노비스크의 저기 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약효가 약 한 달 정도 간다고 이제 시장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효능들은 유지를 하면서 지속 시간을 4배 이상 늘린 제품들을 좀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많은 기업들과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사실 보시면 이 제네릭을 좀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 중에서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펩트론의 향후 긍정적인 흐름들은 추가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보시면 저점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고 더 이상만 밀리지 않는다고 하면 충분히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이제 47,000원에서 조금 이제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 한 41,000원 정도 1차 목표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전 고점 부근이 한 45,000원이 좀 돌파를 했을 시에 이제 2차 목표가에 도달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지금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전 저점 부근 33,000원 라인까지 이제 손절 라인들을 좀 열어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일동제약이 어제 또 이제 이 당뇨 치료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되면서 상한가를 좀 갖고 오늘도 장 초반 굉장히 큰 시세를 조금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페트론도 다시 한번 이제 순환매 차원에서 충분히 이제 매물을 좀 소화를 하고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에서 이제 절반 수익 실현하시고 또 2차 목표가에서 나머지 또 절반 물량 수익 실현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는 펩트론이었습니다. 최근에 고점 경신 후에 살짝 숨고르게 나온 상황인데 목표가 1, 2차와도 손절가 라인 잡아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공략주도 바로 들어볼까요? 네, SBB테크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로봇주에 대한 흐름들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데 후속주로 감속기 업황들이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 캐파를 12,000대에서 이제 50,000대 이상까지 까지도 지금 뭐 증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국내 이제 일본 감속기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로봇 사업들이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보이면서 국내 이런 감속기 시장들도 좋게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보시면 이제 SPB테크라든지 SPG라든지 이런 감속기 안에서도 종목의 순환매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오늘 SBB테크가 좀 쉬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 윗꼬리를 좀 먹어가는 이런 흐름들이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오늘 같은 경우 로봇주가 간 면면에 이제 오늘 가지 못한 이제 감속기 부분들 그렸기 때문에 감속기 중에서도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SBB테크 우리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장 막판에 좀 반등 흐름들이 좀 나와서 2%의 이제 종가가 형성이 좀 됐고 63,000원 정도의 일단 1차 목표가 전 고점 부근이죠. 오늘 고가 부근까지 다시 한번 이제 1차 목표가를 조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는 70,000원 라인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고 손절 라인은 이제 51,000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공략주는 로봇주입니다. SBB테크 제시를 드렸고요. 1차 목표가 63,000원, 2차 목표가는 70,000원 잡아드렸고 손절가 51,000원까지 함께 가져가 보시면서 오늘 이렇게 두 종목 펩트론과 SBB테크에 대한 가격 전략들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공략주까지 모두 들어봤고요. 오늘 종목 상담 받지 못해서 아쉬우신 분들은 다음 주 방송에서도 저희가 실시간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또 다음 주 방송에서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 시간 동안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고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고 참여 코드는 3270이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태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모든 순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 3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